반갑습니다. 유너스TV의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을 찍게 됐는데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요청을 받게 돼서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 3개에 나름 좀 심층 분석을 하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뭔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또 저랑 뭐 따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간 거는 아니고요. 뭐 자세하게 풀기보다는 상당히 좀 특별한 케이스로서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찍게 됐다. 일단은 종목은 총 3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상강 MNT,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55,000원에 10%, 49,500원에 10%.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강 MNT가 70%가 들어가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기준이나 확고한 데이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사실상 뭐 언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좀 종목에 빠져서 한 종목에 과한 비중이 들어가게 되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계좌가 묶이면서 손실금은 커지고 기회비용도 같이 소실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종목 과비중 요거는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은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삼강 MNT,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세 개가 각각 크게 어떻게, 어떤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냐. 미래차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상강 MNT, 해상풍력입니다. 신재생 쪽이고요.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로 미래차입니다. 2차전지. 자, 요렇게 일단은 분류를 했을 때 지금 시장 상황상 분위기 흐름상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인가 큰 틀을 먼저 말씀을 해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수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금리 인상 충격으로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FOMC 회의 시작했죠. 오늘부터 내일 이틀간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날 텐데, 일단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금리 인상 0.75%라는 금리 인상 악재는 우리가 이제 한번 맞고 과하게 시장의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또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걸로 인해서 한번더 충격을 받기보다는 내성이 생겼다.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과한 낙폭을 주었기 때문에 상승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따른 어떤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리려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확연히 조금 회복세를 잡아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세개다 지수 연계주다. 그렇죠? 지수 연계주이다. 신재생 쪽도 뭐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 이슈가 나오면은 뭐 모든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지수 연계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수가 돌리면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큰틀 안에서는 보유 가치가 있다 보여지겠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일단은 지수 연계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가치 투자적인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시총이 큰다든지 크다든지 뭐 이렇게 될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얘네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 그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겠죠. 무턱대고 지수 연계주다라고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 우리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요. 새로운 테마가 계속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종목당 분석을 하고 방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단 예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근래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때는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로 거의 엄청 강하게, 그 전쟁 때 엄청 강하게 상승을 잡아줬다. 그래서 종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수면 신소재 같은 경우가 재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히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조정기를 맞기 시작하면은 아래로 좀 많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잡아주기보다 정말 몇 년이 걸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형주나 좀 시총이 큰 같이 투자 접근으로 우리가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6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조금 시세를 준 부분에 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캔들들이 있죠. 캔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 자체는 위험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위험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지금 당장 이 바로 직전에 중요하게 먹어줘야 되는 구간들을 먹어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금 자체도 뭐 이제 근래 터진 대금들을 잠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종목에 비해서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냥 대금 자체로만 봤을 때, 시장 자체에서 대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대금을 조금 쌓아주면서 이렇게 올려낸 부분은 있죠. 자, 일단은 지금 매물대는 위에 조금 다진 상황이고, 그 구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죠. 지금 바로 직전에 먹어야 되는, 견뎌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지금 지나온 상황입니다. 지나온 상황이고, 지금 봅시다. 그 다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쯤으로 보이네요. 한 56,000원 56,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확 줄이던지 아예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상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이 이유 자체가 일단 기회비용 측면이든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에서 최소한 비중은 더 쉬는 게 좋다. 56,000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길게 빼서 보자면 자, 요쯤이 되겠네요. 한 52,000원 정도가 지금 지지선으로 보이죠. 1차적으로 여기 작년에 만들었던 요런 의미 있는 기준봉들 얘네들이 이제 꼬리를 맞고 마감했던 자리, 그러니까는 종가로서 지키고 마감했던 자리와 근래에 움직이면서 좀 만들어낸 자리,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을 조금 지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그죠? 여기서 크게 이탈이 나오면은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요쪽 5만원 정도가 나오죠. 네.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마음 편하게 한 5만원 5만원을 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한데 일단 지금 지수가 확실히 상승을 하면서 회복하는 흐름을 잡아주면은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이 지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지켜봐야 하고 56,000원 요즘 자리를 안착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좀 비중을 더 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상당히 많이 올려냈어요. 뽑아냈단 말이죠. 이게 언제고 계속 오른다는 접근보다는 산 사람들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심리를 언제든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려낸 자리에서 혹시나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또 강한 종목이 얘 말고 다른 애로 바톤이 터치가 된다면 오래 걸리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56,000원 56,000원 요 정도에서 절반을 최소한 비중은 절반은 보유 절반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쭉 올려냈으니까는 고평가가 상당히 돼 있는 종목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 접근해서 종목들을 볼 때는 이 재무 상황이나 현재 평가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지수 회복 흐름 구간 움직임 체크가 중요해 보인다. 중요해 보인다. 한 구간. 이렇게 지금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네가 여기 밑에 좀 부가적인 내용을 달까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삼강 MNT. 얘는 비중이 엄청 크죠? 아우, 차트가 상당히 좀 격해 보입니다. 그렇죠? 종목의 성격입니다. 일단은, 다 빼놓고, 얘 같은 경우에, 먼저 해상풍력 쪽이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해상풍력, 풍력 같은 경우가 이 신재생이랑 엮인다, 그죠? 예, 지금 뭐 삼성 관련해가지고 아리백 발언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발언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어찌됐든 계속 발전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애들이기는 한데 상당히 강한 이슈를 달아주지 않고서는 조금 멀리 있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인지를 해서 봐야 돼요. 벌써부터 모아간다? 그러면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 확률 높은 타점을 잡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나 이사 이게 SK그룹에서 인수를 지금 추진을 하는데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한방 쏠 재료는 있다라는 거죠. 한방 쏠 재료는 일단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해군 주요 군함을 조금 건조를 한다 해서 방산 쪽으로도 사실 조금 엮을 여지는 있는데 사실 좀 폴란드 MOU 이슈랑은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은 있으나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얘네들이 인수를 한 다음에 뭐 방산 쪽이나 이런 쪽에도 발을 좀 넓힌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나는 붙일 수 있는 이슈가 현 시점에서는 요 정도 보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좋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잠시만 봅시다, 기사를. 네, 여기서 뭐 더 덧붙일 내용은 조금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자면 지금 자리는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는데 얘네가 좀 걸리죠. 나름 거래량이나 대금을 쌓은 구간 대비해서 동반한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물이 상당히 물량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출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뻥카가 아니라 찐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은 요것도 뭐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요 길었던 음봉은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자리를 일단 만들어냈죠. 이동 평균선을 다 밟고 있어요. 장기선부터 이제 20일선까지 요 삐죽하고 올라와 있는 요거 60일선까지도 지금 거의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또 요거를 돌파를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인 관문은 여기입니다. 1차적인 관문 얼마야?
21,500원이죠. 네. 이쪽을 지금 뚫어줘야 되는데 23,500원이 평단이다.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많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SK그룹에 대한 인수라는 재료가 저는 조금 그나마 터져준다면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터져준다면은 조금 상승을 한번 크게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얘는 일단 1조가 안 돼. 7,700억 정도 되죠, 시총도.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한번 급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요쪽 지금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일단은 여기는 안 깨야 됩니다. 조금만 올릴게요. 여기는 안 깨야 돼요. 거의 2만원이죠. 뭐 2만원 보시면 되겠네요. 딱 라운드 피겨이면서 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요런 머리나 요런 자리들이 이제 겹치는 구간, 캔들 상의 심리가 같이 지금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20일이 같이 20일선 생명선이 같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저항을 조금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여기는 이탈을 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고, 위로는 일단은 21,500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게 언제 마무리가 될 줄은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중 정도 한 1-20% 정도는 좀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는 보는데, 일단은 지금 뭐 여기서 해봐야 사실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서 일단 요 자리를 좀 다지는지 보시면서 확실히 조금 덜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22,800원이죠 여기서 최소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반은 빼셔야 돼요. 조금 약손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빼시고, 또 얘 마찬가지로 한번 급시세를 주면은 얘가 최근에 좀 움직였던 구간들을 보면 정말 급하게 뺍니다. 이게 이제 종목당 성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은 배제를 해두시고 22,800원에 인접을 했을 때 이때 비중을 좀 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슈 따라겠지만 한 23,500원 여기서 잔량 정리를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부분은 그냥 이게 평탄하게 이렇게 회복을 잡아줄 때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혹시나 이제 뭐 해상 풍력 쪽 이쪽에 대한 큰 이슈가 붙으면서 테마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수급이 조금 많이 쏠리는 흐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SK그룹에서 인수를 한다, 마무리다, 이런 내용의 의미 있는 기사가 터지면서 대금이 확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뭐 22,800원 여기는 돌파를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거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오는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500원이네요. 500원. 우선 자 이렇게 되고요. 무난하게 회복 시 최소한 절반은 빼셔라. 빼시고요. 그리고 전량
마무리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기회비용 측면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왜 이래? 하하, 얘는 상당히 지금 차트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지금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요? 유상증자는 사실상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주식 수익을 늘리는데 돈 받고 파는 거거든요. 즉,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에 어떤 막아야 하는 자금이나 뭐 요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이들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 이슈 때라도 일단은 평단 자체가 49,500원이셔서 나름 좀 저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지 않나. 얘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종목이고 그럼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겠죠. 일단은 뭐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미래차 2차전지 쪽이다 이건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것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무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타. 재무가 나쁘지 않다 뭐 요런 얘기보다는 유보금이 특히나 좀 많다. 그러니까 회사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보금을 조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한 구간이나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고평가가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즉,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엮을 수 있는 거는 그 자회사 솔루스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얘네 그 솔루스 첨단 소재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백신 원료 생산 뭐 해외에서 러브콜이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돼서 엮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확률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안 좋은 부분 이자 보상 비율 1이 채 안 된다. 0.4입니다. 상당히 안 좋고요. 4분기 연속 적자 기업이다. 너무 안 좋죠. 일단 매출은 늘었는데 원가 상승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랍니다. 가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자, 4분기 연속 적자기업. 이게 이제 몇 년 연속으로 간다 상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차트 자체도 너무 자리가 조금 안 좋아요. 다행히도 얘가 비중이 10%라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70%였어요. 이거 답도 없는 거거든요.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길게 땡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가 확연하게 바닥이라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안 나오거든요. 여길 꺼놔도 그렇고 주봉으로 잡고 보면은 그나마 지금 지지를 해줄 주봉으로 땡겨봤을 때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보다시피 이평선을 아예 밑에 장기선 하나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금 캔들 심리 지지저항 구간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예요 지금. 여러가지 지표들이 좀 겹쳐주면서 단단한 지지저항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쉽습니다.
자르기에는 또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코멘트를 드리는 게 정말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은 과도하게 좀 하락한 구간이 있고 지금 일단 지수가 돌려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여나 지수가 회복세를 당겨줄 때 조금 회복을 해주는지 보고 구간을 잡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높은 확률로 크게 뭐 회복세를 바라기보다는 손절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라인을 잡자면 봐도 뭐 요런 라인 정도입니다. 이런 라인 정도고, 되게 짧게 회복 구간을 봐야 되는데, 1차 관문. 자, 여기는 일단은 지금 자리가 39,000원이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 종가 기준에서 이 부분을 크게 이탈하면은 안 됩니다.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꺼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일단은 42,600원. 이쪽에 위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 21이평선을 밟으면서 자리를 잡으면 여기서 조금 바닥이라도 다져주는 흐름이 나오고 지수 상승 때 조금 탄력을 받아주면은 이때가 도망가라는 신호,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구간이 나오고 이제 44,500원이죠 요즘까지 회복을 해주면 이제 비중을 덜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마지노선이 마지막 라인이 46,000원 정도인데, 요게 또 다시 뭐 회복을 해준다고 해서 뭐 요런 식으로 막 올라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상. 그래서 혹시나 반짝하는 개별 재료가 있지 않고서는 진짜 거의 어렵다고 보이고, 46,000원까지 오면은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금액 자체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요. 일단은 마지노선 39,000원을 이탈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구간을 지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구간이에요. 장중에 이탈하더라도 종가라도 종가 기준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42,200원 금액대에서 생면선을 같이 밟을 자리가 나올 거예요. 같이 밟는 자리가 나오면은 요 자리를 조금 다지면서 지지를 해나가는 구간이 상당히 지금 이 종목 흐름상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흐름이 나온 다음에 44,500원 도달을 했을 때 절반 비중은 청산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너무 조금 자리도 안 좋고 회사가 좀, 네, 그렇죠. 그래서 46,000원 도달 시 잔량 전체 청산을 추천을 한다. 손절이다. 이렇게 지금 또 대응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부분,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되시고요. 쭉 보시면서 간단하게 뭐 메모장이나 뭐 정리를 해 두셔가지고 어차피 종목 3개밖에 안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제 코멘트대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요 나머지 다른 분들도 요 종목에 조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보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다시피 그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너무 많이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악화가 돼 있을 거예요. 6월 달만 하더라도 지수가 20% 빠졌는데 여기서 뭐 20, 30%, 40%, 50% 이렇게 계좌가 무너지는 게 개인들은 당연한 시장입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종목당 이슈나 내역들 파악을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리고 같이 손잡고 관리를 받고 공격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고 시장을 배워나간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해결책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저희가 드립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문의할 부분이나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제 전화번호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